태평면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원점을 지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얘를 변곡점이라고 원점을 지나는, 이때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됐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는, 한 실근만 갖고 있었던 fx네. 그지? 근데 이제 gx랑 만나는 식이니까, fx-gx의 식은 어떤 식으로 쓸수 있어요? fx. 마이너스 gx에 대한 식을 대충 쓸수 있다? 대충? 어떻게 쓰니? 일단, 얘를 이렇게 근을 이렇게 도형을 돌려서 이렇게 g는 gx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한 점, 두 점, 두 점을 닿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근을 닿을 때 b니까 얘는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 x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x-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는 거죠. 앞에는 개수를 뭐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a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아무 문자 다른 거뭐 m 정도 p 뭐 다른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x-gx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식을 쓸수 있네요. 자, 근데 얘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죠? 변곡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전체 식은 이렇긴 한데 변곡점을 구한다는 것은 일단 fx는 gx라는 형태식을 풀다 보면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f'x는 g'x가 기울기인데 얘는 직선이므로 얘는 숫자가 나와 숫자. 상수항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 뭐 p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얘는 2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미분해서 f 더블 프라임 x는 0인 거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1차식과 만났을 때 원래 변곡점 그 자리가 똑같다. 그래서 a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a가 변곡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이건 동일한 개념으로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억은 났고요. 니은 함수 fx-gx는요. x는 3분의 b에서 극대값을 만든다. 아까 만들어 놓던 식을 한번 써먹어 보죠. y는 xm, x-b의 제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하겠어요. m, x-b 제곱, 플러스 m, x, emx, x-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해주면, x^-2b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m x의 제곱 마이너스 bx 이렇게 된다. 그래서 m으로 묶자. m으로 묶으면 x^-2b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bx 이렇게 나오니까 m 3x의 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된다. 그래서 얘는 m 3x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그래서 얘는 극값이 어디에 나와? 극값이 3분의 b와 b일 때 극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b는 지금 양수죠? 그러므로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b가 더 작은 쪽이다. 3분의 b가 극대, b일 때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b에서 극대값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얘도 맞네요. 자, 이번엔 디귿이요. 디귿. 얘는 a분의 b-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지? 자, a를 구하려면 a는 그 변곡점이니까요. 아까 정리했던 식의 3번도 미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요 식의 3번도 미분하면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이 a가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더 미분을 하자. 이렇게 지금 풀었어서 지금 옆에 한번더 쓸게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m
3x의 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얘를 한번더 미분을 하면 m6x의 마이너스 4b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x는 3분의 2b 이렇게 나오고, 이게 a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럼 3분의 a, a는 그래서 요 식은요, a분의 b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다 이런 소리니까 a분의 b는 2분의 3이고, 뭐 a 차례다 요거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분의 2b분의 b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1분의 b니까요, 2b분의 3b는 2분의 3. 네, 맞네요. 얘도. 네, 그래서 얘는 변곡점 인 A를 이렇게 식을 가정해서 푸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번 문제 풀 때는요, 좀 알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 일단 이거는 스킬일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공식으로 외우라는, 어떤 책에서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문제를 풀때 GX가 직선이니까 둘이 만났다고 생각하면 얘가 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일 처음에 mx 그냥 앞에 있는 계수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아무거나 하고, 이렇게 x-b의 제곱 식을 세워놓고 플러스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식이 있을 때 얘는 기억에서 fx는 gx다 그래서 더블 프라임까지 해서 변곡점을 구할 때는 이쪽이 0으로 변하니까 따로 변곡점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네.